아주 안중석에서요 장재호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재호 선수의 모습 MYM 문! 문이라는 이름이 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재호 선수의 진영 나이트엘프고요. 장재호 선수는 7시 쪽입니다. 남쪽 아래쪽에 가로방향으로 양 선수의 진영이 뿌려졌습니다. 5시 쪽에 마누엘 셴카이젠 그루비의 진영입니다. 그루비 마누엘 셴카이젠. 사실 그 장재호 선수는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슬럼프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팬들의 함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는 많이 바란다는 거죠. 장재호의 부활을 그만큼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네, 장재호 선수 미소를 보내서 정찰을 하는데 불행히도 북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저렇게 돌아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위치 파악에서 벌써 기선을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룹이 그 마누엘 셴카이젠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네. 극초반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누엘 셴카이젠 선수 영웅으로 블레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했고요. 장재호 선수는 데몬 헌터를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영웅 선택이긴 한데 예, 역대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WG 마스터즈 4강에서 마누엘 선수가 이겼고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졌던 브이스포츠 올스타 2006 4강 경기에서도 역시 마누엘 선수가 승리. 그러나 오늘 사용되는 그 세 가지 맵 중에서는 그래도 트위스트 매도가 가장 나이트엘프가 할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 그 e스포츠 특히 워크랩 3계에서 최근 마누엘 셴카이젠 선수 오크의 약진이 참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 그 오크 선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예. 않은데 마누엘 셴카이젠 선수가 좀 워낙에 큰 대회에서 많이 우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크가 상당히 그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심시티를 잘 보시게 되면 자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게끔 그렇죠 건물들을 사용을 해서 심시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렇게 되면 그 체력이 별로 없는 나이트엘프의 기본 그 유닛인 위습이 정답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묘하게 일단 저렇게 되면 데몬 헌터도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피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피온에 의해서 좀 귀찮음을 좀 귀찮아질 것 같아요. 네. 자 블레이드 마스터 달려왔습니다. 만화본.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만화본을 당하게 되면 견제형 영웅인 블레이드 마스터 사실 그 윈드워크라는 기술을 써야만 그런 스킬을 써야만 그 견제에 굉장히 좀 효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만화본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견제의 효율성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일단 경기 초반에 블레이드 마스터의 교지를 얼마나 그 장재호 선수가 피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 경기를 풀어가는 관건이 되는데 자 블레이드 마스터 견제 나서지 않고 일단 가까운 상대 장재호 선수의 진영에서 가까운 쪽에서 필 사냥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일단 장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트리스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헌트리스 체제 같은 경우에는 견제에 조금 더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마누엘 선수가 지금 큰 무리 없이 지금 사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 어떻게 하든 상대의 사냥을 방해해서 블레이드 마스터의 레벨업을 최대한 늦춰줘야 됩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지금 마누엘 셴카이젠 선수는요 영웅과 그런트를 나누어서 사냥을 했는데 장재호 선수가 이것을 간파하고 사냥하고 있는 그런트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서로가 그 큰 교전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견제형 영웅 데몬 헌터와 블레이드 마스터일 경우에는 스피드 부츠를 어느 타이밍에 구입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양 선수가 전부 이제 스피드 부츠를 구입을 하죠. 네, 블레이드 마스터는 스피드 부츠 구입했고요. 더불어서 하이드 할 때를 대비해서 버스트도 지금 구입했어요. 자 뭐 아직까지는 교전이 없습니다만 폭풍 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헌트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장재호 선수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경기 극초반. 자 사냥 방해하고 데몬 헌터를 블레이드 마스터 공격을 하는데 블레이드 마스터의 체력이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헌트리스 와트 공격. 아직까지는 그런트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데몬 헌터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헌트리스가 한계한계 쌓이는 이 타이밍 그런트가 약간은 좀 무력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일단 자신의 본진에 상점을 건설해 놨기 때문에 예, 힐링 셀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체력 회복하고 있는 마누엘 셴카이젠 선수. 자막이 잠시 잘못 나갔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처음 초반에 그 보면 헌터 소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지금 마리아 셰카젠 선수 상대 아, 네. 다시 예. 화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헌터 소울을 올리면서 헌트리스 체제로 그 체제 진영 그 빌드 오더를 갖췄다는 것은 로어를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 생각이겠고 그다음에 로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드라이어들을 다수를 모아서 한 양에 끊어먹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겠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다시 있습니다. 한번 네, 뭐 드라이어들을 뽑을 수도 있지만 뭐 드리드 오브 더 클러가 사실상 공격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드리드 오브 더 클러만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또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또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기 중 잠시 화면을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데몬 헌터와 헌트리스는 예, 상대가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출발은 당뇨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두 번째 영웅 뽑고 있죠? 섀도우 헌터 마르시 셀린 거슬하고 있는데 블레이드마스터가 들어와서 견제합니다. 블레이드마스터가 이 타이밍이 들어와서 사실 로어를 취소를 못하게끔 에이션트 오브 워를 저쪽에다가 지어주면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 빌드를 선택을 심시티를 선택을 했었던 건데 그 에이션트 오브 워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네, 블레이드마스터와 데몬 헌터의 1대1 블레이드마스터 등을 돌립니다. 자, 나이트헬프의 두 번째 영웅 보통은 비스트마스터로 사용 그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자 장재 선수는 어떤 영웅을 선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웅이 어떤 영웅인가에 따라서 전략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자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자 타이밍이 좋습니다 지금. 자 그루비 장재 선수의 본진 쪽으로 에이션트 오브 원더 먼저 발견해서 에이션트 오브 원더를 공격합니다. 네, 체력이 낮기 때문에 네. 에이션트 원더 같은 경우에는 금방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워 아직까지 세컨 영웅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바로 찌르 들어가죠. 자, 2호입니다. 2호. 위습으로 나무 치료를 하면서 아, 나온 드로이드 오브 더 킬러가 헥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 타이밍 찌르가 너무 좋아요, 그룹이. 자, 데몬 헌터 수비하러 왔습니다. 데몬 헌터. 그런데 지금 데몬 헌터를 받쳐줄 수 있는 지금 이 스네어 크레이드까지 적절한 타이밍이 들어갔죠. 자, 클로가 위험해요. 클로. 자, 게스트도 리즈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HP 회복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클로 한기 끊어졌고 네, 이렇게 되면 나이트 엘프는 블레이드 마스터의 체력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영웅을 공격해서 빨리 돌려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섀도우 헌터도 네. HP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스피드 스크롤 쓰고 열심히 도망가고요. 그러면서 힐링 사브를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헌터고요. 자, 그런트와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을 맞지 않았는데 다시 공격. 자 위험하죠. 이 원더 취소. 네, 취소한 게 아니라 지금은 파괴됐죠. 지금 예. 파괴가 되면 위습이 안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 파괴가 된 것 같죠. 위습이 지금 안 보였어요. 자 장재호 선수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일단 드리드 오브 더 클로가 나오자마자 한기를 잃었고 예. 네. 이 클로가